많이 입었어. 샴블스. 이 정도는 자를 수 있겠지. 샴블스도 이 정도는 자를 수 있지. 아 맞다, 샴블스는 위치 바꾸기죠. 루키. 이게 루키 이게 언제적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은 아닌 것 같죠? 최근 이게 아, 피규어 거치대도 이제 제가 이제 몇 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컨셉별로 아니면 시리즈별로 이렇게 딱딱 피규어를 깔아야 되는데 그 만만한 거치대를 지금 아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 아,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거는 시칠리아,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나는 그 떡갈나무 있거든요. 약간 진짜 약간 좀 앤티크해 보이는 그 소재로 구하고 싶은데 그거는 지금 구하기가 힘들고. 아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시칠리아 섬이라고. 루피는 몸이 좀 작네. 무기와는 루피에. 야 근데 루피는 이때도 멋있긴 한데 진짜 멋있는 건 여러분들 무장색 팩이 싫었을 때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채술가이기 때문에, 채술가다 보니까 루피 같은 경우는 진짜 무장색 폐기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진짜 주먹 검정색으로 변할 때 그때부터 좀 간지 나죠. 이때는 솔직히 룩도 너무 그지 같았어. 솔직히 노랑 조끼에다가 진짜 빨간 바지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오다 센세가 너무 대충 그려졌어. 요즘은 막 되게 멋있잖아요. 루피 소재 막 가죽 조끼 이런 거 입잖아요 요즘은 진짜로. 아, 모자도 두 개나 주는데요? 모자 두 개? 이거는 이게 쓰는 게 아닌 것 같대? 그러니까? 이게 걸치는 건가? 설마 이거 목에 거는 거야? 깔끔한데? 깔끔하네요 모자까지. 오 샹크스 돌려줘야 되나 이거? 루피가 너무 허접해가지고 지금은. 원래 로저거든 로저. 골디드리 로저. 아 근데 그렇지 루피는 이 모드도 멋있는데 쓰레빠 퀄리티 지진다. 이번에 여러분들 원피스 필름 골드 나오더라고요. 7월달인가 6월달에 꼭 보세요. 아 이번달에 근데 원피스 여러분들 그 극장판은 가면 갈수록 진짜 더 잘 만들더라. 아 진짜. 아 스트롱월드 Z, Z가 대박이었고 Z는 대박이었고 스트롱월드도 진짜 장난 아니었죠 솔직히. 아 가면 갈수록 진짜 퀄리티가 너무 압도적이니까. 어, 야, 제 파트는 거의 정점 찍었죠. 제 파트는 개꿀잼이었죠. 뭐야? 뭐야? 맨몸도 가능하네? 조끼 벗고? 퀄리티 보소? 무튼 깔 수도 있네, 조끼 벗고? 조끼 벗고 해볼게요. 조끼 벗고, 모자 뒤에다 씌우고, 루피도 어접이네, 이렇게 보니까. 모기와나로 루피. 그렇지, 루피는 이게 간지죠. 손가락 한쪽 뻗고 간지납니다. 간지나네. 우튼 까는 게 더 간지나긴 하네요. 우튼 까가지고 보기만 내일 원피스 게임 버닝블러드 나오는데 사실까 건가요? 당연히 사겠죠. 깔끔하죠? 로우가 간... 이게 사실상 루피가 간지가 안나 요즘은. 옷빨이 안 받아서 그런가? 요즘은 조로랑 로우 새끼가 다 해먹어서. 아 요즘은 조로랑 로우 새끼가 다 해먹어가지고. 하 이 새끼들 문제있네.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네. 아 열받네. 아 진짜로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어 이제는. 루피 고등학생 같아요. 고등학생 맞아. 어, 급식이야. 루피 급식이에요. 로브루치나 까봐야 아파. 근데 루치도 사실상 대단한 새끼야. 동물계의 열매 진짜 이거 어? 이거 좀 먹고 진짜 몸으로 단련한 거니까 대단한 새끼긴 하네. 루치 하나 있어요. 야! 드레스로자에서 나 베람이 죽었을 줄 알았거든요? 와 루피한테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살아있더라. 아, 안 죽여요 캐릭터를 이게. 아니 베람이도 난 베람이도 죽은 줄 알았거든요? 안 죽어 안 죽어. 베람이도 안 죽였어. 아니 원피스가 어차피 캐릭터를 잘 안 죽여요. 어 죽이는 거 싫어한다고도 했고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은 또 써먹을 거야. 어. 또 써먹을 거예요, 분명히. 와, 또 로브루치 뭐라. 써먹, 베라미도 나중에 또 나와요. 어. 내 바보 같은 이미지여도.
로브르치 좀 멋있다. 이거는 끼는 게 아니라 세워 놓는 건데 좀 멋있다 로브르치. 오 로브르치. 어따 등짝 보소. 이건 세워 놓는 거네. 로브르치 깔끔하네. 치토스라고요? 어 루치 좀 간지나네요. 그 다음에 코알라. 코알라는 어 봐야겠다. 사보 여자친구예요? 사보 여친. 사보 여자친구예요? 약간 둘이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약간 루피와 나미 같은 그런 느낌? 인수염물 비싸다는 애들은 뭐야? 비싼 건 비싸고 싼 건 싸요. 왜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들여올 때 비싼 데서 들여오는 게 있고 싼 데서 들여오는 게 있어서 피규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 현지에서도 나온 가격 그대로 안 팔아. 후지토라 같은 건 여러분들 뛰어올 때도 3, 40만 원씩 든대. 후지토라는 후지토라가 역대급 퀄리티거든요. 내가 이번 주에 만약에 야방 나가서 그거 사러 가면은 고민 한번 해볼게요. 후지토라가 피규어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퀄리티가 답이 없어요. 아 퀄리티가 진짜 답이 없어. 답이 후지토라 보면 진짜 오줌 싸요. 후지토라 같은 거는 이제 매물이 없어서 이제 예전에 샀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예전 이제 한 반년 전까지만 해도 후지토라에 그거는 좀 구하기 쉬웠는데 지금은 조금 프리미엄 붙었다 그래. 코알라 같은 여자애들이 진짜지. 야, 행콕도 예쁘긴 예쁘지만은 행콕은 솔직히 결혼하려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 코알라 같은 애들이 딱 정업이긴 하네요. 이런 게 사실 아 이런 게 정업이긴 해요. 이게 행콕 같은 경우는 너무 이쁘고 그래서 부담스럽고 사실상 전부벌레 들고 있는 걸로 가. 팬티 보여달라는 새끼 누구야? 자식이 진짜 씨. 선비 방송에서 지금 씨 팬티 같은 소리가 다 빠졌네. 씨 혼난다. 혼나. 혼내줘. 전부벌레. 전부벌레. 깔끔하죠? 코알라 모자는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긴 하지만 이걸 아 이 모자 약간 사고랑 커플 모자였네 보니까. 뭐야 얘 대가리 사이즈랑 안 맞잖아. 살짝 올려놓고 있는 거구나. 사고랑 커플 모자네 보니까. 아 사고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있었어요. 들고 있는 거라고요? 들고 있는 손이 없어. 근데 얘 모자가 이게 아닌데 이거 사볼 것 같긴 한데 손잡이가 얘가 이거 들 수 있는 게 없는데? 나 사보랑 커플로 쓰라고 이거 들어있는 줄 알았어. 박스 한번 보라고요. 아 가슴이랑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대 놓는 거였네. 아 내가 이건 상상을 못했다. 내가 야 씨발 거기다 손대 거기다가 이렇게 야 이건 내가 상상을 못했다 솔직히. 가슴에다 이렇게 지탱해가지고 그럴 줄 몰랐네 내가. 이거는 야 누가 상상을 했냐. 이거 사보랑 커플 어 나 사보 있잖아. 사보랑 커플용이네. 그러고 보니까 이걸 또 보타쿠가? 아니 이게 보니까 커플용이네. 이런 식으로다가 저기 들어가 사보 한번 가져볼게. 사보 이게 모자 없는 대가리가 있는데 내가 착 어디 저기 쪽에 지금 쑤셔 박아놔가지고 원래 이거랑 세트네. 맞네요 여기 세트가 사보랑 세트가 맞네. 사보가 멋있더라. 옷빨 좀 잘 갖고 해서 이게 이그리그레메가 좀 물론 좋은 열매긴 하지만 자연계 중에서는 그래도 카운터를 좀 많이 당해가지고 좀 힘든 열매인데 이 새끼 입으니까 좀 간지 좀 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간지 좀 나긴 하더라. 사보 이그리그레메 능력자니까 지금 이렇게 되죠. 피규어 전시장 언제 좀 살 건가요? 방안이 가득 찰 것 같은데 전시장을 못 만들어요. 우리 다 쌓아놓는 거지. 쌓아놓고 뒤에 있는데 쌓아놓고 이제 정상결전만 잡으면은 정상결전만 다시 부활시키면 되는 거지. 에이스 처형대 딱 깔끔하게 만들어놓고 설계도 그리고 있어요. 지금 특별 제작 주문하려고. 열매 들고 있는데 어떻게 능력을 쓰냐. 야 그냥 봐. 이거 상징적인 거잖아.